매주 화요일에는요, 좋은 투자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되짚는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사시죠, 심혜섭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일단 그 기업 밸류업 최종 그 안이 나왔어요. 네,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다. 그래서 기업들을 자율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많이 한 게 느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소 실망했을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강제적인 조치, 조금 더 강한 권유를 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기왕 뭐 발표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냥 계속 수정을 하면서 네. 또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첫 걸음을 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좋다, 시도 자체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자율,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다 하시는 네네. 거죠? 사실 진짜 네. 완전히 뿌리기하게 방임이라면은 사실 자율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원래 일본도 자율적으로 많이 하지만 사실상은 강한 이제 어떤 권유, 사회적인 강제 네. 이런 게 사실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네. 때 보면 네. 자율 학습 하잖아요. 아, 그렇죠. 자율 학습 자율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네. 예, 이런 식으로 네. 뭐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업들이 그것을 따르고 상당히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떤 이제 비난이라든가 뭐 어떤 사회적 압력을 좀 강하게 부여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른 기업들에게는 뭐 칭찬도 하고 굉장히 예. 그냥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자율이 강한 어떤 룰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내포한 자율이라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좀 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예, 중요할 것 그거는 뭐 꼭 정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 뭐 다른 여러 여타 주주 아니면 금융권 아니면 예. 또 언론 이렇게 전반적인 사회가 또 그런 분위기를 또 형성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쨌든 그 국민연금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뭐 의결권이라든지 주주권을 네. 강화하고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실제로 일본도 뭐 상당히 뭐 네. 일본의 공적연금이 뭐 여러 스튜어트십을 강하게 이행하는 여러 금융사에게 자금을 위탁 운영하고 그 금융사들이 스튜어트십을 또 강하게 작동을 시키고 의결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강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쓸 수 있는 많은 수단, 야 법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뭐 처벌받아 아니면 뭐 어떤 뭐 돈을 내야 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네. 또 뭐 주주들도 그 또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성적인 그런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네. 해서 네. 그걸 막 허위 공시하거나 네. 허위라는 말은 좀 적절치 않죠. 구체성이 없는 공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까봐 저는 걱정이 예. 사실 이전부터 됐었거든요. 예, 사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럴 수 없는 내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왕 사실 형식적으로 뭐 한다거나.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수정할 수도 있다. 네. 그것도 이제 공시로 수시로 얘기를 하면 네. 된다고는 하는데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실질적으로 막 하는 기업들. 또 네. 실질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또 만들어가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형식적으로만 하거나 워낙 그냥 뭐 목표치와 괴리가 크거나 하지도 못할 거를 하거나 네.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좀 할 수도 있고 뭐 또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또 칭찬도 하고 네. 그 경영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죠. 네. 분명 그런 기업들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네. 네. 바람은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이데일리 나우 저희 기획 취재를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이제 시도 시행 첫날이었거든요. 공시. 네, 네. 이제 KB금융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겠다. 예.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금융주 이쪽에서 많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배주주가 있고 지배주주의 어떤 밸류업을 하는 데 대해서 지배주주랑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약간 충돌을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승계라든지 뭐 상속증여세 문제도 있고 한데 대표적으로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분사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 그룹군에 속합니다. KB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지주들이 사실 지배주주가 없는 그렇죠. 그런 분산 소유 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속 승계 이슈가 없는 편이에요. 또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먼저 금융지주 쪽에서 정부 시책에 좀 더 부응을 하는 또 그리고 금융지주들은 원래부터도 주주 친화적이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게 호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네. 오늘 신변님 제가 또 만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 그 마법의 멀티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이 봤던 책이 있어요. 그거 번역을 하셨었잖아요. 예. 네,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이거 읽지를 못해가지고 이 개념이 뭔지 일단 좀 알 수 있어요. 예, 예. 뭐 이제 사실 이제 사람을 약간 이제 책을 좀 많이 팔아보고자 뭐 마법의 멀티플 이렇게 이제 네. 제목을 하기도 했는데 네. 원래 책 제목은 어콰이어스 멀티플입니다. 아. 어콰이어스 멀티플에서 이제 어콰이어스는 인수자라는 뜻이고요. 아, 예. 뭐 실제 기업을 이제 인수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기업을 평가할 때 뭐 단순히 그냥 시장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은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고 또 얼마만큼 또 자산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가 인수한 가격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좀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수자의 멀티플에 따라서 이제 인수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가격이랑 실제 시장 가격이랑 상당한 괴리를 보일 때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 그 괴리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자. 그런 관점에서 또 투자를 하자. 그 괴리가 큰 기업에 투자를 하자. 결국 괴리는 좁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쓴 게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이 투자하시거나 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좋은 기업을 사는 거랑 좋은 주식을 사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마법의 멀티플 개념은 인수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주식을 잘 살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네.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시장에서 많이 관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대주주가 뭐 네. 주식을 팔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 몇 퍼센트 붙었다라고 하잖아요. 실제 시장에서 파는 가격이랑 똑같지 않은 거죠. 인수자의 가격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다른 겁니다. 예, 이런 측면을 네. 많이 봤고 어떤 게 더 정확할 것 같으십니까? 그러게요. 네, 이 잘하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 장에서도 통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사실 시장 가격이 많이 틀려요. 많은 경우에 네. 오해를 하기도 하고, 네. 또 그게 또 맞는 측면도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비지배주주의 지분 가치가 거래가 되는 거지 지배주주의 지분은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일일이 거래되는 거는 네.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사이에 어떤 비례적인 이익이 잘 보장되지 않다 보니 지배주주의 기업가 거래 가치가 좀 더 크고 비지배주주 거래 가치가 낮은 좀 더가 아니죠. 그냥 거의 뭐 두 배 이상 큰 경우도 네.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뭐 그 정도로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법과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조금 네. 더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잖아요. 의무공개 매수 제도라든지 뭐 이게 뭐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는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사실상 뭐 강하게 네. 강하게 주주들한테 소송 걸릴까 봐 네, 네. 100% 이제 매도를 네.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콰이어 멀티플 따로 그리고 또 뭐 시장 가격 따로 이렇게 네.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이제 괴리가 좁아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대주주 지분만 이제 매각이 되고 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가면서 네, 그래서 네. 다소 적용에 작동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개념에서 좀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행동주의 네. 쪽 펀드들이지 네, 맞습니다.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좀 살피는 종목들을 보면 네. 기업들을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것과 좀 연동해서 가는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어떤가요? 예, 그 괴리가 좁아지는 원리가 도대체 뭐냐? 그냥 단순히 그냥 괴리가 좁아지기도 하는데요. 그 괴리가 좁아지는데 강한 역할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행동주의 펀드이긴 합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더 많은 역할을 하면 할수록 네. 또 그 행동주의 펀드가 많을수록 또 그 행동주의 펀드가 가진 자금이 많고 또 기업이 많을수록 그런 어카이 멀티플이 좁아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행동주의 펀드들 우리나라의 주주 행동주의자들이 하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죠. 네, 그렇군요. 어떤 것들을 많이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에서 사실 행동주의 펀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 실제 뭐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예, KCGI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유명한 행동주의 에이. 펀드로서 이제 한진칼과 거기에 투자했었는데 에이.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 하고 있고요.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SM이나 JB금융지주 있고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운용한 투자하는 뭐 태광산업이라든지 BYC, LF, 한국알콜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뭐 VIP 자산운용이 투자하는 뭐 아세아라든지 풍산홀딩스라든지 H홀딩스라든지 삼양패키싱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 기업들이고 그런 기업들에서 그런 어콰이어스 멀티플과 일반 시장 가격이 괴리가 좁아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기업들을 얘기하니까 그 지금 밸류업 본격 가동이 되면서 이 지주사들이 좀 저평가를 해소되는 그러한 수순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주사들 밸류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요. 사실 네. 뭐 PBR 0.1, 0.2, 0.3 이렇게 되는 지주사들도 상당히 많고 네. 해서 또 기업들도 누구나 저평가라는 걸 거의 다 인정을 하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상당히 뭐 안정 주주사가 잘 뭐 망할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배주주와 비지배주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주사는 상속증여 승계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사실 밸류업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그냥 주가가 높아지고 주가가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게 많은 지배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과연 지주사에도 잘 적용을 할지 밸류가 실제로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의 괴리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관계 충돌, 이해관계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실제로 상존하고 있는 게 첨예하게 있는 게 지주사이기 때문에 와 과연 이게 제대로 될지 그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고 또 그중에서는 또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공개 기업으로서의 그냥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행하고 싶었는데 네. 그리고 그렇게까지 뭐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고 싶은 뭐 강한 동기가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밸류업 정책이 기왕에 도입되었으니 여기를 잘 따라가면서 네. 좀 어떤 선도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도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지주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업들서부터 이제 하나둘 해나가다 보면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걸 하지 않고는 조금 이제 좀 이상한 기업이다. 네, 소외되게 되는 투자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관심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엔터주 요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요. 네. 이게 적절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소문을 듣기로 이제 엔터주를 가치 투자자분들도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네. 있는 추세라고 해서요. 예, 그래서 있죠. 가치 투자 관점에서 이 엔터주 네. 어떨까? 이거를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아, 그거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가치 투자자들은 주로 보이는 자산을 많이 봐요. 네. 그 건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현금이라든지 네. 그걸 통해서 그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현금 아니면 그냥 그리고 벌어들인 수익성과 현재 그냥 가격 차이를 보고 그런 투자를 함으로써 그냥 굉장히 쉬운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그리고 또 무형 자산이라는 게 상당히 뭐 훼손될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높고 진보화될 가능성도 네. 있고 여러 가지 가치 평가가 또 어려운 것도 있고 네. 또 뭐 가수라든지 노래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뭐 그냥 다양한 그런 무형 자산들은 그 나름의 가치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다만
진짜 잘 가치, 요즘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들도 많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뭐 엔터사라든지 뭐 게임사라든지 뭐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네. 점차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 영역에서도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을 가치 투자들은 선호하진 않다. 그러니까 네. 보이는 거라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네. 뭐 현금 이런 네. 것들이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벗어나 있지만 정말 잘하는 네. 영역의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또 그 무형 자산을 나름 판단하는 기준들을 네.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해 예. 주신 예.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제가 그런 네.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현금이나 부동산 위주로 있는 기업들을 많이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참고할 만한 내용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이제 시장을 바라본 관점에서 네. 가치투자 관점에서 앞으로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다면 짚어주신다면 네.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지난번에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을 네. 거예요. 그냥 사실 일본에도 한번 다녀오고 예, 또 예. 여러 일본 증시를 천천히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콰이어스 멀티플과 일반 시장 가격의 괴리가 좁아지는 네. 그런 현상. 그 아까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써야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일본 시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도 실제로 계속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행동주의 늘 굉장히 많은 행동주의 펀드와 가 활동하고 있다. 그 자금도 상당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네, 뭐 CLSA 네.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좀 살펴볼 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서 조사한 바로는 행동주의 펀드의 숫자가 46개.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는 자금의 규모가 8조 6,500억 500억엔. 8조 엔이 예. 넘어가는 숫자니까요. 네. 뭐 실제로 일본 우리들은 자금. 80조 원이죠. 80조 원. 예, 우리나라 돈은 대충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전체 시장에서 막 움직이면서 기업들이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라고 하고 ROE를 높이라고 하고 예, 배당을 예. 또 요구를 하기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사를 또 교체하거나 네. 다른 뭐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쓰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크게 그렇죠. 바뀌는 상황인 네. 거죠. 이제 앞으로도 좀 우리나라도 네. 이건 비슷한 현상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 밸류업 움직임과 함께 왜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돼야 하는지를 사례로 되짚어주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은 효성 사례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사실 종종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형제들 간에 혹은 친인척들 사이에 네.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주주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주 이익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어떤 형제 간에 기업 친인척 간에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나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일이고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고 또 그걸 통해 그걸 하겠다고 뭐 돈을 쓰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거 하면서 뭐 변호사도 쓰고 뭐 회계법인도 네. 쓰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비용도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글로벌한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상한 일이다. 이걸 또 지적을 안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더 신뢰도가 낮아진. 예, 한국 투자자들은 왜 뭐 하고 있지? 어떤 생각이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지에 대해서 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뭐 좀 상당히 이상한 일이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주사 전환할 때 네. 자사주 마법 같은 거 이제 쓰지 말라라는 게 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자사주를 일부는 소각하고 하긴 했는데요. 일부는 또 대한항공에 넘기더라고요.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 일이다. 왜냐하면 뭐 사실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를 강화하는 데 쓰지 말라고 한 게 그냥 기본적으로 자사주 마법을 쓰지 말라고 하는 취지인데 네. 뭐 사실 친인척 기업이지 않습니까? 친인척 기업의 우호 지분에 우호적인 다른 제3자에게 넘기는 네. 것 자체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쓰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대한항공 주주들 입장에서도 대한항공 주주들은 항공업하라고 투자를 했는데 뭐 진짜 돈이 있으면은 뭐 배당을 하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될 걸 왜 사실 관련도 없는 다른 회사 주식을 사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게 뭐 맞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당 주주들 사이에서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걸 지적을 안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사람들은 뭐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네, 또 효성 사례를 통해서 왜 기업 거버넌스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한국 시장의 신뢰도나 신뢰도를 낮추고 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례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심혜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